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는 연애 전문 방송으로 직접 공부하고 수소문하여 작성한 소식입니다. 응원하는 연예인들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 곳곳 한류 열풍 속으로 널리 알리기 위한 취재 채널이니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우리가 응원하는 연예인들에게 강력한 지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이번에는 송가인씨에 대한 소식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9일 방송된 뽕따러 가세 7회에서는 송가인씨의 고향 진도를 찾아가 김사함과 효심 가득한 흥비를 쏟아내며 전국을 흥바람으로 뒤덮었는데요. 네 번째 뽕밭 진도에 먼저 도착한 송가인씨는 가사를 개사해 진도 아리랑을 부르는가 하면 붐이 등장하자 두 팔벌레 뛰어가 얼싸안으며 고향에 온 설렘을 표현했습니다. 이후 송가인씨는 고향에 온 것을 기념하고자 나훈아씨의 고향역을 구성지게 불렀고 송가인씨의 노랫가락에 춤을 추는가 하면 간주 중 큰절을 올리며 기대만발 고향뽕 투어에 나섰습니다. 먼저 두 사람은 송가인 마을이라고 명칭이 바뀐 진도 최고 핫플레이스인 송가인씨의 집이 있는 마을로 향했는데요. 동네 입구부터 뽕남매는 구름대 같은 인파를 뚫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신혼여행을 다녀온 부부처럼 나란히 송가인씨의 아버지와 맞절을 했습니다. 사윗감 자리를 탐내던 붐은 뽕따러가세 사상 처음으로 송가인씨의 아버지에게 한우와 건강식품을 선물을 하면서 송가인이 저 말고 남자를 데려온 적이 있느냐? 무서방이라고 하셔도 된다 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정말 웃깁니다. 붐씨 붐은 너무 웃긴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붐의 예능감은 정말 천재적인 것 같고요. 이에 송가인씨의 아버지는 초면에 그러면 안된다, 아직 사윗감이 아니다 라면서 단호하게 선을 딱 그었습니다. 붐이 사윗감의 기준을 묻자 송가인씨 아버지는 첫째는 사람이 잘생겨야 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데리고 오더라도 잘생긴 사람 아니면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한다 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도 굉장히 재치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후 뽕남매는 아버지가 차려준 장어탕과 소고기 볶음 등 사랑이 듬뿍 담긴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를 위한 한정판 공연을 끝맺었습니다. 무엇보다 붐은 송가인씨를 사랑해주시는 진도 군민들을 위해 마을 대잔치를 이제 계획을 했고 송가인씨가 모르도록 미스트롯 정미애씨와 김수효씨를 특별 초대가수로 초대를 했습니다. 송가인씨가 주현미씨의 또 만났네요를 열창한 이후에 믿고 부르는 미스트롯 4인방 남행열차, 밤이면 밤마다 등 흑열차 메들리를 풀어내며 현장을 떼창으로 물들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댓글로 요청하시는 모든 실험이나 요청을 특집으로 꾸며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선정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땀과 흥으로 샤워를 한 뽕남매는 매일 꽉 찬 12시간 노동에 스트레스를 풀 곳이 없다는 최초 셀프 사연 신청자를 찾아갔는데요. 뽕남매는 논두렁 한가운데 떼어 펼쳐서 잡초 제거를 하고 있는 사연자를 만났고 송가인씨는 나훈아씨의 잡초로 사연자를 노동의 굴레에서 잠시 벗어나게 만드는 잡초마저 사랑하게 만드는 힐링과 위로를 건넸습니다. 이렇게 노래로 이제 위로를 해주는 모습을 보면 와 정말 역시 송가인씨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건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지난 29일 오후 10시에 방송된 뽕따러 가세 7회는 닐슨 코리 기준으로 전국 시청률 7.4%를 기록을 하면서 종편과 지상파 종합 동시간대 전체 1위뿐만 아니라 목요일 예능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와우, 축하합니다. 이게 다 송가인씨의 효과 덕분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두 번째 소식입니다. 송가인씨가 자연주의 뷰티 전문기업 자민경과 전속모델 계약을 하고 자민경 화장품 브랜드의 얼굴로 나섰습니다. 지난 28일 자민경은 송가인씨가 직접 부른 CM송이 담긴 자민경 크레마카라콜 달팽이 크림 TV 광고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광고는 친근하고 중독성 있는 멜로디가 전파를 타면서 선보인 지 하루 만에 유튜브에 많은 응원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는데요. 자민경 관계자는 내일은 미스트롯을 통해 정통 트로트를 부활시킨 송가인과 10년간 정통 달팽이 크림으로 명성을 이어온 자민경 크레마 카라콜 오리지널 달팽이 크림의 이미지가 잘 부합돼 모델로 발탁하게 됐다면서 건강하면서도 꾸밈 없는 모습으로 전 세대에 걸쳐 큰 호감을 받고 있는 송가인씨의 이미지가 피부 스스로 아름다운 피부를 목표로 하는 자민경과 잘 어울려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와, 이번엔 화장품 광고까지 하는 송가인씨, 와우, 정말 광고계 핀으로 점점 등극하고 있는 듯합니다. 어쨌든 송가인씨의 소식이 크게 이슈가 돼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